오늘 세 번째 주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비대위를 둘러싼 문제 같은데요. 이제 비대위가 일단 결성은 일단 이게 뭐 하는 방향 쪽으로는 되긴 됐지만 네. 지금 과연 이제 내부적으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되면 이준석의 법적 지위, 네. 대표의 법적 지위는 비대위가 되더라도 살아있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히 죽는 건데. 예, 당원상으로도요,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최고위원회가 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 최고위원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비대위가 지금 이제 빠르면 뭐, 8월 5일, 뭐, 즈음에 일단 이제 뭐 상임정국위원회가 먼저 개최돼갖고 그 당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지금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혹시라도 필요한 당원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 위원장을 이제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대위원장이 또 상임정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때 동시에 최고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없어지고 비대위원장이 그때부터 당대표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당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요. 이준석은 이제 못 돌아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1월 9일 날 만약에 이제 징계가 풀리면 그럼 대표직이라는 직은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본인한테.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직은. 비대위원장이 이제 실제로 대표직을 대행은 하겠지만 징계가 끝나버리면 그렇게 되면 참 이게 애매한 관계 아닙니까? 애매한 관계인데 또 중간에 이제 그 경찰 수사 결과로 뭐 그거야 인해서 뭐로 나오면 뭐 이제 뭐. 기소 여부가 되면은 뭐 기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사실상 이제 대표 그때는 뭐그 징계위원회가 그 윤리위원회가 또한번 열려서 근데 뭐 당헌 해석대로 자꾸대로 하면요. 또 열릴 필요도 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대표하고 그 노원병의 그 당협위원장, 그거 다 직무정지가 다 아, 돼버립니다. 그렇겠네요.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에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 공감대가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전히 또 이게 뭐 비대위가 아니라 그냥 원내대표까지도 나가라 뭐 등등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막 원내대표까지 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중심을 다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요새 보니까 그 김용태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 친구, 청년목, 이준석의 측근. 이게 보니까 무슨 뭐 주장, 뭐 주장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앞뒤가 맞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금요일 오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을 때만 하더라도 권성동 편을 들었어요. 김용태가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왜 배현진이 그 최고위원 사퇴하고 그러느냐 이랬는데 그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대위 전환을 처음에는 조금 뭐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상 그 인정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비대위 전환의 요건도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아니라 과반 사퇴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때부터 김용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내대표까지 사퇴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 또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조속히 안정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비대위 전환에 찬성한다니까 이제 원내대표까지 그만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이준석 쪽이 그다 유승민 계 아닙니까? 그렇죠. 유승민.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이준석 한 개인이 아니고 유승민 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있죠. 유승민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그냥 배후에서 이런 그 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김용태도 새보수당 맞아요. 출신 아닙니까? 아, 그리고 지금 김웅 유일하게 그 89명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웅 이거 저 유승민 계 유승민 계좌. 아닙니까? 그다음에 비대위를 하더라도 이준석이 돌아올 수 있는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삼선의 조혜진 이거 유승민 계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게 순수한 주장인지 아니면 개파적 주장인지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승민계의 어떤 조직적인 반윤 지금 네. 책동이다. 반윤 책동. 거의 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타도해야 될 대상.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나 유승민은요. 네.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에서 자기가 봐서는 뭐 김은혜 초선이면 애숭이 아닙니까? 애숭이한테 그 당 경선에도 졌잖아요. 네. 이거를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윤이 네. 대통령이 뒤에서 다 배후 조정해갖고 자기 뒤통수 까갖고 자기가 그렇게 된 거다. 아니, 자기의 경력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그냥 아,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놔놓고, 그걸 그냥 뭐 윤석열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지난번 이준석 징계 그 내려졌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윤리위와 윤핵관을 뭐라고 얘기했죠, 유승민이? 조폭이라고 그랬죠. 조폭이라고 그랬죠. 네, 조폭이라 해, 조폭. 어떻게 이게 같은 당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네네. 아니잖아. 네. 아 야당 뭐 저 중진 정치인도 여당 뭐 이 저 핵심들을 향해서 조폭이란 말 쓴 적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민주당보다도 더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그 양두구육이라는 표현도 그 더 나가서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개 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어? 구두구육. 어? 양두구육. 이런 거는 이제 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그게 다 맥락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혼자의 단독 플레이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즘 상황을 보면 무슨 뭐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은 헤어질 연습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결국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안 챙기기로 유명합니다. 그 옛날에 유승민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지금 뭐 뿔뿔이 다 지금 이미 헤어졌고 만약에 뭐 이준석이 나가서 깃발 꼽는다고 할 때 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이 누구 밑에 가서 일할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이게 넘버가 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밑에 가서 누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떤 면에서 저 이준석이 살 길은 지금 상황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 그러면서 좀 정치적인 그 숙성기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선거 나가서 당선돼 네. 돌아오면 돼요. 아 그럼요. 그러면 자기 미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나가면요, 진짜 이게 왜 우리 태풍이 막 하다가 이제 소멸되는 거 있잖아요. 네. 열대성 고기압으로 갔다 그냥 바로 소멸돼 버려. 네. 저는 그런 현상을 아마 닮아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네. 역대 어느 우리나라 역사상이요. 그렇게 해서 정당이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이런 그 당내에 그 민주당보다도 더 심한 네. 이 반윤 책동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배신의 정치 시즌2다. 네네. 시즌1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시즌1이 그때 예, 뭐 유승민 주연의 그 시즌1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유승민은 감독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이준석이 주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유승민 감독, 이준석 주연. 근데 조연 배우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그 김용태도 그 조연 중에 하나고 김웅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신의 정치 시즌2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박지원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거를 막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딴 살림 차려라. 네. 니들 어차피 있어봤자 윤핵관들이 내후년에 니들 공천 안 준다. 그래 공천 학살 당하느니 딴 살림 차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봐라. 네. 니들 성공할 수도 있다.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 시즌 또 보수 분열 책동이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비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혁신형 비대위가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네. 집권 여당이 혁신을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전국에 더 분란을 일으킬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방향과 방침과 다른 어떤 면에서 당이 일사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 또 한 번의 분열 양상을 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당 지도부가 빨리 구성되는 게 저는 제일 큰 중요한 네. 답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 관리형 비대위로서 한 달 반이나 두 달짜리 비대위. 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는. 해야 되지 네. 않겠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나름대로 대통령, 왜냐면 이게 지금 야당이면 네. 그냥 혼자면 그냥 뭘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럼요. 혁신을 하든 관리를 네. 하든 뭐 해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관계가 지금 있어 네. 버리니까 이거와 만약에 동떨어졌게 네. 되면 이게 국정 운영의 두 축이 완전히 이제 맞지 않으면 네.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현정이 아까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 6개월 후에 돌아올 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관련해 갖고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대위가 선거관리, 조기전대 선거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존속기한은 한 달 반에서 길어야 두 달. 네네. 그래서 늦어도 9월 중하순까지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새로운 당대표를. 그럼 새로운 당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요. 이준석의 자녀 임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의 자녀 임기. 자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그 6개월이 만약에 그 기소 안 됐다. 성상납, 증거인멸 네. 그거 갖고 무혐의 처분 받았다. 그러면 돌아오기는 힘들지만 이준석이 어떤 기회가 생기죠? 내년 6월 전대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할 기회가 수 있는 기회 생기죠. 이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해봐라 그러죠 뭐. 1월에 돌아오 뭐 와봤자고 이제 한 뭐 4~5개월 남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못 한다는 것 뿐이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 6월에 이준석이 당당하면요. 아니 뭐 이준석 그 혐의도 없는 놈한테 그러면 들 이거 그 서른 몇 살짜리 그냥 굉장히 구박하고 그냥 다, 그 저기 했구나. 오히려 네. 더 동정표 받아갖고 내년 6월에 자신 있으면 그거 당대표 도전하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억울하면 네. 직접 그렇게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네. 심판과 다시 이제 인정을 받으면 될 텐데 글쎄요. 과연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밟아가는 게 저는 정치의 정상적인 그렇죠. 수준이다. 네. 그게 떳떳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이런 체제를 갖다가 뭐 끌어내린다든지 흔든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저는 정말 미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때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이 비대위의 성격, 네. 뭐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음흠. 비대위의 존속 기간, 네. 그다음에 이준석의 복귀 여부 뭐 이거 가지고 또 갑론을박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에, 빨리 이게 큰 가닥치기 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은 유승민계의 배신의 정치 시즌 2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는 네. 겁니다. 그건 뭐 다 망하는 길입니다. 네. 어쨌건 지금 뭐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뭐 이런저런 또 뭐 일도 뭐 최근에 뭐 건진법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것도 좀 빨리 단속이 돼야 될 것이다. 지금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뭐 그런 사태도 있지만 좀 대통령실이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좀 더 유능해져야 되겠다. 그렇죠. 좀 이 정리하는 기술들이 좀 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휴가 끝나고 돌아오시면 네. 특별감찰관법 빨리 좀 네, 임명했으면 좋겠 네,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조금 소문들이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을 특별감찰 임명을 해야 준동들을 못합니다. 네. 어딘 조직인 간에 이런 틈을 봐서 움직이는 조직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뭐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들어오셔서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윤경자님 어제 자율구독료로 네. 후원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김종식님 뭐 항상 캐나다에서 저희들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루비님 그리고 아, 뚜비네 집님 감사드립니다. 깜비님 고맙고요. 허니비님 예. 네. 감사드립니다. 최수진님 감사드립니다. 백조님 고맙습니다. 네, 이수빈님 고맙습니다. 의구님 의구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예, 최수영님 고맙습니다. 윤철순 제로와인님, 뭐, 와인, 어떻게 좀 관련된 일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와인 좋아하는데.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따따부따랑 한번 저 이 방송을 같이 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거 한번 저희들 한번 우리 저 민영삼 원장님하고 배승희 회장님한테 한번 건의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은 강찬호 의원이 이제 지금 휴가 중이라서 저희 회사의 이도훈 의원이 내일 아마 나오셔서 여러분과 이 지원님과 함께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내일 이도훈 의원님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